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198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진항에서 대가족 일가족의 11명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김만철 선생님의 일가족을 모셨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해하시고 아직도 기사에 나오시더라고요. 김만철 일가족 해가지고 지금 현황 네, 막 나오시던데 어떻게 지내 어떻게 그때 탈북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전체가 탈출하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김만철 선생님이랑 어떤 관계죠? 아, 큰 처남입니다. 아, 큰 처남이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뭐 12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12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기자회견할 때 알았습니다. 어떡할까. 어머니하고 저는 전혀 아예 몰랐었어요. 저는 87년 1월 15일 새벽 1시에 출발해가지고 공해상에 나와가지고 알았는데 그때가 바로 저는 저녁에 일러 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가지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뭐 좀 난리를 피웠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바다 네, 공해상에서. 공해상에서. 네. 그러면은 처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김만철 선생님이. 네. 그분은 12년을 대한민국 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혼자도 아닌 전 온 가족을 다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11명이 가계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부 큰 누나 그다음에 거기에 아들 딸이 다섯 명 그다음에 제 작은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제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근데 완벽하다 진짜. 근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폐병 걸리면 무조건 뇌양수 거기다 가둬놓고 평생 못 나와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작은 누나까지 요양소에 가 있는 걸 끄집어내갖고 철두철미하게 사실 그 작은 누나가 폐병 때문에 요양소에 가 있었는데 네. 같이 모셔오기 위해서 작은 누나를 같이 데리고 나왔구나. 네. 네. 근데 야. 작은 누나가 지금 안 나왔으면 그때 그 87년인데 아마 그때 죽었을 거예요. 죽었죠. 네. 네. 근데 여기 나와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87년도면 북한에서도 그렇다고 금지를 때가 아니거든요. 배급을 주는 시설이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서 그때 그 시대에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 하셨대요? 아, 근데 그때 살았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고난의 행근이라든가 저는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거기도 그때 당시 보름에 한 번씩 식량을 줄 텐데, 맞아. 우리가 식량을 못 타가지고 나온 게 한 달 반치를 못 타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배급이 늦어질 때죠. 제 날짜에 못 주고. 그때 아침에 어머니가 그 배급소에 가가지고 배급을 타려고 줄을 서 있다가 우등불 피워놓고 있다가 아 오늘은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앞에 서너 사람 정도 타고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럴 밤새 이제 우등불 피우고 줄을 섰는데 순수번이 딱 되기 전에 쌀이 떨어지면은 또 못 타가지고 오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면은 배는 어떤 배였어요? 아, 그게 공작선 배였었는데. 공작선 배요? 어떻게 네. 그런 배를 가지고 올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철두철미 했더라고요. 아. 내부가 의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잘 아시지만은 뭐 여기 민주주의 사회처럼 자본주의 사회처럼 의사가 돈 많이 벌거나 이런 않죠. 것은 네, 아니죠. 없죠. 네. 월급쟁이인데 주사 한 방 더 놔주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주거나. 그렇지. 그 정도요. 네, 네. 이게 백이죠. 간부들한테 뇌물을 써갖고 그 도망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육지로 갈 것인가, 비행기를 탈 것인가 고민 고민하다가 아 안 되겠다. 바다가 가장 낫겠다. 그래갖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해양 무슨 보안청인가 뭐 그랬어요. 그 바다 저 불법으로 단속하는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거기를 좀 여달라. 근데 거기에 그니까 취직을 아예 그쪽으로 하셨네. 네, 네. 의사에서 네. 접어두고 의사를 아니, 그냥 아니, 그만두고 그게 아니고 그 배 여섯 척 중에 의사가 한 명이 필요가 됐던 겁니다. 아~ 그 백을 써서 들어간 거죠. 그 내부가 그 여섯 척 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내부가 네. 누나 남편이 예, 예. 큰 누나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얻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침투됐던 연락선 배. 아, 이게 폐기가 된다고 하니까 이 배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면은 탈취를 해갖고 함대에 도움이 되겠다. 야, 진짜 철두철미했네. 네, 그래서 그 배를 정말 그 수리를 많이 했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수리하는 기술도 있었나 봐. 아, 그거를 그때 배웠더라고요. 의사를 하면서. 야, 선박 기술까지. 진짜? 네. 도망가려고? 네.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아, 거기 또 치밀하게 움직였던 게 제 남동생하고 제 큰 조카. 야네들 갖다 배를 또 태운 거예요. 딱 부업선 배를. 그래가지고 바다 지형을 익혀라. 배 운전을 하면서 그래. 지형을 알기 위해서. 네. 야. 그게 나올 때 도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네. 조카랑 남동생이. 네. 네. 운전도 해줬지만은, 그 처음에 나올 때 그 두려움과 그 긴장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매부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그 항에서 나와가지고 그 옆에 그 대한민국에 침투되는 7부 연락소가 있었거든요. 어떡하냐. 간첩 연락소. 예. 그 앞바다에 야네가 자기네 기지가 노출된다고 구멍을 깔아놨어요. 아, 거기 걸려. 배가 그 안에 들어가 추진기를 감춰갖고 배를 육지로 드러내야 돼요. 배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막, 그 그물에. 예. 동생이 큰 소리 치더라고. 배를 어디로 모냐고. 아, 그쪽을 아니까. 네. 그래서 배를 돌려가지고 그게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도움이 됐던 거지. 동생하고 이제 그 처남을, 아, 조카를, 네. 먼저 이제 공해상에서 운전하는 연습이랑 항로를 알기 위해서, 네. 먼저 그러면 직업을, 그 직업에, 네. 침투를 시킨 거네. 네, 그렇죠. 이건 진짜 영화예요. 12년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온 가족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직업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공해상에서 총 며칠 있었어요? 5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처음에 도착했던 것은 그냥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 해도가 없어가지고 그 메또 방향으로 몇 시간을 가다가 메또 방향으로 거기서 다시 메또 방향으로 꺾는데 요거를 그 요 기술만 가지고 했던 것인데 예상을 못했던 것이 태풍. 아, 어떡하냐. 이거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태풍 만나는 통에 배가 흔들거리니까 그 해도가 그 생각했던 바가 다 사그러져갖고 일본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뭐 첫 원래 목적지가 일본이 아니었는데 필리핀. 태풍을 만나서, 예. 일본을 들어갔었구나. 그럼 예. 첫 목적지가 필리핀이었어요? 네. 왜 필리핀을 선택했을까? 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섬이 7,000개입니다. 아. 사람이 사는 섬은 1,000개고 6,000개가 무인도 섬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는 완벽한 것이 물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것이 그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준비를 했거든요. 얼마나 준비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저 보지 못해. 큰 누나가 그는 준비를 했구나. 네. 근데 그 배가 흔들거리다 보니까 큰 누나가 밥을 해주는데 밥이 제대로 되니까 막 이 토하고 뭐, 네,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큰 누나 그 가장 할 수 있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속전거리뜨기였어요. 아, 그나그나 들고 이렇게 배 운전도 하고 먹으면서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그 공해상에서 혹시나 해갖고 다치 떨궜는데 다치 그 공해상에서 안 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 것은 못 먹고 물이 다 떨어져갖고 사실은 피곤한 것도 피곤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도 필요가 되지만은 그 엔진에는 맑은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 들어갔던 거예요. 원래는 일본까지 안 들어갈 텐데. 네, 예. 그럼 거기서 대충 물을 뭐 준비해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필리핀 들어간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예.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없었어요? 왜 필리핀까지 갔어요? 아, 잘 아시잖아요. 남조선은 미제의 앞잡이 식민지고, 그 다음에 북조선 사람들만 보면은 무조건 잡아 죽인다. 뭐 이런. 양성. 그게 두려웠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쉽게 올 수 있는 거. 아. 그걸 몰라가지고 일본으로 갔던 거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결국에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네. 그럼 필리핀에서 또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보르네이. 그럼 거기서 또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브라질이. 브라질 최종 목적지였어요? 네.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농사만 짓고 물만 있으면 거기서 또 배가 있으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보르네에 가서 따뜻한 남쪽 나라니까 거기서 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넓은 땅 브라질로 간다. 진짜 이 상상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네. 남조선만 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목적지를 대한민국으로 했으면 네.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뻔 했는데 당연하죠. 그 브라질로 가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다 보니 그렇게 네. 공해상에서 돌아다녔네요. 아. 그러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사실은 그 일본에 있을 때 많은 편지도 왔어요. 젤동포들이. 근데 지금도 미안한 게 있어요. 그 남조선을 가라. 진짜 남조선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고 아, 세계에서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나라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보이질 않아요.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세뇌를 받았으면은 네. 그때도 그렇게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남조선을 안 간다 해가지고 편지도 돌려보내. 근데 김치라든가 옷까지는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본 공해상에 도착을 했을 때, 일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제일동포 쪽에서 알고 그러면 그런 편지를 주셨나 보네. 아니요. 그때 북한이나 남쪽이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워낙 그 북한에서도 몰랐었구나. 네, 몰랐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다음날 알았어요. 배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추적을 했는데 태풍이 왔으니까 아 죽었구나. 네. 근데 한편 또 남쪽에서는 그 정부에서 이상한 전파를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초집중을 했는데 하루만 들썩들썩하다 없어진 거래요. 그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 남쪽도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일본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북한의 제리조총한 게 여기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북한의 수법을 잘 알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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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악수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가락지 같은 경우에 꼭 악수를 하면은 몇 시간 있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 이런,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악수를 못하고 테이블을 좀 길게 해달라. 그래서 이를, 북한 애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가 도착인 것은. 근데 그 한국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 언론사가 있는데 그 일본에 나가 있던 그 특파원이 어떻게 그 잡아가지고 그게 터뜨려갖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도 도착하기 전에 네. 벌써 전 세계 언론이 네. 터진 거예요? 네. 근데 도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언론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에 뭐 들끓었겠죠. 근데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고. 야. 근데 와서 보니까 세계 10대 뉴스 안에 들어갔다고 그 표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판인데. 야, 그러면은 또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거의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본에 있을 때 그 우리 그 선배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형님 68년대에 갔어요. 그 형님이 딱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기순 선배님이? 네. 그분도 배 타고 옛날에 왔다가 한국에 온다는 게 잘못 와서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왔구나. 예. 남조선에서 탈출한 것을 환영합니다. 남조선을 가십시다 해가지고 그 정말 그분은 너무 반가워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 형님을 만나면 죄스러워요. 우리 남조선으로 안 갑니다. 돌아가세요 했더니 그분이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서시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네, 그때 대만에 갔을 때 이은평 선배님하고 그 형님이 오셨어요. 이은평 선생님께서도 오셨어요? 네, 대만에 왔어요. 근데 사실 이은평 형님도 일본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선배님만 들어오고 이분은 그 일본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못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은평 선생님께서까지도 우리 그 김만철 선생님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네. 일본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게 귀한 손님을 문전에도 안 들여보내고 가라 가라 했으니 아, 진짜 속 터진다. 진짜 미안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엔 어디서 설득돼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아, 대만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대만을 갔어요. 네. 근데 그 작전은 비밀리에 많이 그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하고 그 대만을 설득을 시켰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나중에 그 유명한 분들인데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그분이 일본에 날아가서 그때 당시 수상이 낙하산이었었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북한을 보내면 안 된다. 아. 대만을 보내라. 아. 그다음에 대만에는 김구 선생 아들 김신 그분을 보내갖고 우리가 하루만 받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들어가겠다. 그래서 설득 작업을 했는데 그때가 구정 때였습니다. 구정 때다 보니까 그 여러 나라가 그런 문제가 좀 일을 안 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만까지 들어가가지고 대만에서 얼마나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대만에 하루도 못 있었어요. 쫓겨났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어요? 아, 그 제 역할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아, 선생님께서 왜 그런가면 대한민국으로 가자 했구나. 네, 왜 그런가면은 일본에서 단식 투쟁했어요.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5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그때부터 가족들하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맞다. 선생님은 네. 대한민국 오는 줄 모르군요. 얼떨결에 따라 탔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간다라는 거 알고 도망 나온다는 거 알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일본에서 이제 단식을 했구나. 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엄마랑 같이. 근데 엄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저 혼자만 유도. 와 어떡해. 그 우리가 배운 대로 있잖아요. 조선 청년 공산주자야.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 조기에 바친다. 어떡할까. 혼자 애국자 될 뻔했네 거기서. 아, 북한으로 말하는. 살아도 죽어도 거기에서 죽는다. 혼자 애국자가 되고 싶어서. 네. 아 근데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서 순수 우르르 나온 마음이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단식 투쟁한 게 그게 어떻게 돼서 그 대한민국 오기로 된 그 어떤. 아 거기서 단식 투쟁하다가 그놈의 술 한잔 때문에. 단식 투쟁이 끝났고 근데 단식 투쟁이 끝나고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 3국으로 갈 때 그것도 제가 몰랐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북조선 제 3국 이렇게 써 있는데 북조선 제 3국에는 가족들이 다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올라갔더니 북조선 갈 사람들은 여기다 쓰고 제 3국으로 갈 사람은 여기다 데 제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혼자 지금 북한으로 가야 되니까. 네. 쓸까 여기다 쓸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도착해서 어머니만 모시고 북한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족 밑에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걸쳐갖고 뭐 대만으로 갔는데 대만은 설득을 가자는 얘기가 안 했어요. 남조선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막 설명하는데 보니까 우리 선배들 사진이 쫙 있고 어떤 선배님들 사진이요? 그러니까 먼저 기순한 이은평 선생님이랑 또 배 타고 먼저 넘어오신 분이랑 그런 기순 용사들이 명단이 쭉 먼저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쫙 깔아서 보여드렸구나. 근데 그걸 보고도 믿기지는 않았어요. 다 뻥이다. 아,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위화심을 하나 가졌던 것이 6.25 전쟁이 됐어요. 네. 이은평 형님하고 싸웠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 이은평 선생님을 만나서? 네. 하는 게 이게 무조건 남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 아니, 진짜. 당신이 북한에서 왔으면은 북침을 뭐 돌려쓰고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다 얘기를 했더니만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는데 설득이 되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지? 백공호 땅크 사단이 서울리 진격할 때 남순 땅크가 없었다. 아, 대전까지 갔는데 미 24전 있었는데 그때 미군 애들이 땅쿠가 있었다? 뭐지? 북침을 하려면 땅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전차가 있었는데 없다? 없지 없지. 근데 또 미탕탕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서 우리 북조선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마음이 돌아섰구나. 아니 근데 그게 돌아선 게 아니라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저기 거두절미하고 남조선 갈게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그러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가족들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단식 진행할 때부터 그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부터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된다. 가족들은 내가 어디로 가든 간에 북조선만 빼놓고 다 간다고 했으니까 내 얘기는 오케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동생이 나와가지고 형 진짜 남조선으로 갈 거냐?
우리 가족들은 누구든 남산에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야 어차피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개처럼 끌려가서 죽나 살아서 뭐 가서 죽나 똑같은 것 같다. 좀 편안하게 가서 죽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온 거죠. 사실은 그러면 대한민국 가면은 가서도 내가 죽을지 살지 그걸 장담을 못했었고 어차피 죽는 거를 가다 죽느니 앉아서 죽느니 그냥 네. 이훈평 선생님이 그 설득에 다 넘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네.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죠. 아, 근데 이훈평 선생님 정말 큰 몫을 하셨나요? 네. 야, 먼저 가셔서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먼저 또 돌아가셔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러면 북한을 출발해서 총 며칠 동안 해서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한 28일 걸린 것 같아요. 28일 동안에 네. 공해상에서 태풍을 맞아서 일본 선박에 갔다가 일본에서 필리핀 갔다가 대만으로 갔다가 거기서 결국에는 대한민국까지 네.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 28일 한 달 가까이 그 뭐 5일 동안은 거의 뭐 죽을 뻔했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살아있긴 있었는데 산게 아니지. 그렇죠. 잘 먹고 뭐 이렇게 해줬지만은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그치. 맨날 싸우고 말이야.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 10명의 가족은 다 김만철 선생님 이끄는 대로 가겠다. 너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부터 외삼촌이 아니다. 형도 아니다. 개새끼 소새끼야. 집안에 오구잡탕이 돼버렸어요. 진짜 내가 이해가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딱 도착했을 때 무엇부터 먼저 했어요? 아, 기자회견. 아, 저는 지금도 그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 기자회견 하는 장면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만 머리 숙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니, 나도 머리 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좋은 사진도 많이 있더만 나중에 보니까, 왜 그것만 찍어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지 나 모르겠어요. 왜 제 꼴통짓 했잖아. 안 오겠다고. 아, 그렇죠. 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아, 이게 진짜 어르신한테 제가 꼴통이 돼서 그렇긴 한데, 아,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 도착해서, 도착 기자회견은 끝나고, 딱 버스를 탔는데, 경찰이 딱 붙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대한민국 와서 경찰이 붙으니까. 아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에 딱 탔는데,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딱 양옆에 딱 붙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대만에서 아예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배 타고 온 게 아니라? 특별기로. 특별기로? 네.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멋있다.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아니, 일본에서 그 우리가 가겠다고 설명하고 딱 나왔는데 조그만 배야. 근데 일본 애들이 이렇게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만 배야. 이게 얼마나 막 튀는지 속도를 있는 대로 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특별기를 타고 대한민국 공항에 딱 도착해서 했을 때 그 소감은 어땠어요? 그때 그 기분은? 소감? 죽었구나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 경찰을 보니까 남조선의 경찰이 그 얼마나 악질적인 것을 우리가 또 세네. 근데 그거 악질적이다, 나쁜 놈이다, 이 생각을 하기 전에 기자들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싹 날아갔어요. 기자들이 몸을. 뭐 정신도 차리기 전에 기자들이 붙었으니까. 네, 먼저 경찰하고 기자들이 같이 붙었어요. 근데 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나서서 사진을 찍는데 저는 나를 사진 찍는다는 생각보다도 저 사람 저래서 죽지 않나. 네. 예! 왜?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는 생각, 지금은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찍나. 그렇게까지 하나.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북조선 같으면은 경찰이 사회안전부잖아요. 안전원이 기자 보고, 야, 너 가. 그러면 가는데, 이거는 앞에서 막으면 뒤에 와서 찍고, 뒤에 오토바이 타고 와서 또 막으면 앞에 가서 찍고. 경찰 말을 도저히 안 듣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기자들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앞에 바리케이트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떨어지니까 아 이제는 좀 구경 좀 하자 하고 딱 보는 순간에 또 기자들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바리케이트도 있지만 곳곳에 기자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던 장소가
사실은 우리들 때문에 그 기지개가 폭로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 발표해서는 안 될 장사였는데 우리 때문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와서 기자회견 할 때 그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아, 기자회견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대중 앞에 섰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대한민국 기자회견 전에인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기분 나쁜 것이 딱 두 개 있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싫어했던 게 십자가였잖아요. 눈에 보는 게 다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어린 사람에서부터 나이 먹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김일성이 김정일이 여섯 글자가 나와요. 아니 제 친구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저 수사관한테도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얘기가 나오면은 가라. 아우 진짜. 세계적으로 위대한 수령인데. 아 진짜 왜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 후회하죠. 창피하죠. 후회가 아니라 창피한 거지.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저 87년도에 그렇게 가족 기준은 없었잖아요. 네.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어땠어요?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왜 올 때 그렇게 반대를 했냐. 이거를 그렇지.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느꼈던 것이 아무리 밤이라고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얼마나 네. 맞아요. 아무리 밤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생방송으로 나가지 우리에 대한 기사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밤이라고 하지만 일단 문 열고 내리면 다 알아봐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호의하던 그 선생님들이죠. 경찰관 선생님들. 네. 그분들이 그 갈피를 못 잡아요. 이런 식구가 많은데다가 기자들 붙지.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막 잡아 끌지. 저쪽으로 도대체 이게 남조선이 맞나? 말은 우리 말인데 꿈속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가지고 숙소에 잘 때마다 계속 꼬집어 봤어요. 꿈이냐? 네. 진짜 현실이냐? 네. 싶어서. 어떻게 침대가 있고, 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어떻게 이런 형광등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많은 거, 뭐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고, 눈이 부셔가지고 도무지 이게 지금 뭐 현실을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북한에서 87년도 오게 되면은 우리 북한 주민들도 형광등을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그 밝은 불 속에서 일반 그냥 주민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니까 진짜 놀랄만 하죠. 네. 네. 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자고 깨나도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자에 시달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시달리고 그랬잖아요. 네.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다 보니까 어딜 가도 진짜 힘들었겠어요. 사람들 따라붙어서. 그때 주로 어떤 질문이었어요? 국민들이. 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반대를 했냐. 그 다음에 진짜로 북한이 먹고 사는 게 힘드냐. 그걸 물어봤구나. 우리는 막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구나. 네. 지금도 뭐 그때 뭐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강연회도 많이 다니고 뭐 방송 뭐 언론도 많이 했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본 적도 없고 네. 경험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남과 북의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은 기순 용사고 저희는 탈북민이잖아요. 어떻게 좀 틀려요 이거. 근데 이제 87년도에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87년도에 대한민국. 제가 봤을 때 금방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예. 왜? 안보가 너무 약했어요.
내가 보는 견제에서. 아. 북한은 하늘에 똘똘 뭉쳐있는데, 남한이라는 세상은 맨날 데모하고, 정권이 무조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니까 북한에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네. 데모를 하니까, 네. 여긴 결사의 자유잖아요. 데모의 자유.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하냐? 그쵸, 이해가 안 네. 가지. 그때 한국에 와서 대학 생활도 좀 했고, 회사 생활도 했지만은, 대학에서 특하면은 휴강이에요. 체류탄. 그 다음에. 데모하느라고. 맨날 나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는. 상상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인데 저도 북한에서 이렇게 뉴스로 나오잖아요. 남조선은 이렇게 뭐 체류탄 가지고 데모라고 싸운다고.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하면서. 우리도 그때 당시에 그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눈앞에 직접 보니까 더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때 북한에 있을 때 80년 5월 광주 사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데모할 때 그 테레비로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30-40%가 시계를 찼었거든요. 아 시계를. 네. 근데 여기 오니까 뭐 귀찮아서 안 차고 다니더라고. 아 북한에서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도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 드물었는데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데모할 때 보니까 다 손에 시계가 있더라. 팔목에. 아 또 그 와중에 그걸 보셨어요 시계를. 또 시계하면 남자들이 또 로망이죠. 그리고 또 뭐가 제일 놀라웠어요? 아 놀라웠던 게 데모하는 사람들은 데모를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 하는 사람들도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고려대학교가 2만 명이 뭐 교문을 박차고 나와서 반정부 시티즌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랬더니 형 무슨 소리 하냐? 우리 학교가 2만 명인데 2만 명이 다 나가서 데모하면 공부는 누구 하냐? 그래서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갔더니 도서관에 가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 일부였어요. 뭐 손에 세대수 뭐 이런 정도였어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있구나. 내가 몰랐던 점.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잘못 받았던 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좀 느꼈죠. 그러니까 자유죠. 데모를 내가 투쟁하고 싶은 사람 나가서 하는 거고 난 그게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공부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 또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게 놀라웠네. 북한은 무엇이나 해도 다 단합이잖아요. 뭐 투쟁을 해도 다 같이 공부를 해도 다 같이 일을 해도 다 같이 무조건 다 같이니까. 아 근데 여기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랬던 것이 그 연애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다음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고 남자 여자 손목 잡고 다니는 것은 보통 보통. 그럼. 네. 근데 청진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손목 잡고 가다가도 앞에서 사람이 오면은 손 놓고 그러면 지나가 안 되면 다시 그런 것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아, 참 놀랍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상 하나하나가 놀라운 거죠. 네, 맞아요. 네. 연애, 또 이 생활, 살림 이런 것 자체가 다 놀라운 거잖아요. 네. 저는 참 궁금했던 게 저는 이제 여기 2006년에 대한민국으로 왔지만 저보다 20년을 먼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80년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저 그게 참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때도 역시 북한이랑 우리 대한민국이랑 경제 차이가 확 날 네, 때고 많이 났어요. 아... 뭐 차가 그렇게 많은 거는 뭐 등한할 것도 없었고 도로를 계속 확장을 하는데도 그 지금 올림픽 도로 있죠. 네, 네. 그게 2차선이었어요. 4차선이 지금 10차선으로 늘어났잖아요.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네. 그게 큰 업적이. 그다음에 그 한강 계속 개발을 했어요. 한강. 네. 그거를 다 눈으로 지켜보신 분이네. 그렇죠. 계속 나날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그때 당시 몇 개가 안 됐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다리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럼요. 네. 저도 대한민국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이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진짜 몇백 메다 하나씩 있을 만큼 정말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 다리 공사 하나 하려면은 몇십 년이에요, 진짜.
근데 이 몇십 년이 북한에서 걸리는 다리를 대한민국에서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뚝딱 하고 만들더라고요. 언제 지금 자국 깨나면은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네. 네. 참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해갖고 지금 뭐 월급쟁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후회는 안 되시죠? 후회 같은 거는 얘기는 이제는 하지 그럼요. 세월이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살아온 것보다 여기서 살았던 게 더 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정말 예민한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그 배에 대한 보상이랑 뭐 이런 거 기순에 대한 거 어떤 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 배는 그 규정상. 아. 그 한국으로 왔을 때는 그게 그렇지, 이, 그렇죠. 네, 보상이 네. 되는데 이 배가 지금 일본을 갔기 때문에 제3국이거든요. 이게 국제 보상에 들어가고 국제 아, 규정에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배를 갖다가 북한을 돌려줄 수도 있고 자기네가 소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전혀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버렸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기준영사법에 의해서 이 17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줬고 공짜로? 예. 그다음에 뭐 돈은 뭐 조금 줬었고 예.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학교는 다 보장이 됐었고 특채로? 예. 야, 아무튼 우리 선배님 너무 멋지시고요. 저도 정말 궁금했던 얘기를 오늘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안 찍겠다고 엄청나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찍어달라고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 고객님이세요. 차도 저한테 거래를 하시고 몇 년 전부터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연히 제가 초대를 하셔서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